어제까지 했었던 게 무신집권기까지 했었죠. 무신집권기가 무너지는데 몽고와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몽골과의 전쟁. 그러니까 몽골과의 전쟁은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가 이제 원나라 졸자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일제강점기하고 다른 거는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면서 왕정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관리도 고려인입니다. 몽골 사람이 와서 통치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대신에 몽골의 간섭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몽골이 다른 지역을 통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몽골 지역 자체가 넓은 지역이지만 인구는 적었단 말이에요. 유목민들이라. 그 사람들이 한 3억 정도 인구를 전 세계 인구의 3억 정도를 지배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300만 명 가지고는. 그래서 걔들한테 필요한 통치 방식이 그 지역의 통치 체제를 인정해 주면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고려도 그랬었다는 겁니다. 물론 걔네 정치 방식이 그랬다고 해서 이게 조절을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끝까지 항전을 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조가 약속했었던 세조 구제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것의 결과물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라고요. 어제 무신집권기 때 말했었던 왕들이 6명이 있는데 원간석에도 6명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일단 무신집권기까지만 이름에 조나 종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나 종이 들어가면은 아 무신집권기 이전 문제구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게 안 들어가요. 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 명신이 강구원이라고요. 명신이 강구원. 자 그 중에 제가 힌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이름에 고종 들어가잖아요. 이 고종은 어떤 역할하고 죽었을 때 저런 그 명호를 붙이냐면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라는 사람한테 저걸 붙이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나라가 위기인 때 말이에요. 대신 그때 망하지는 않은 거야. 그때 망하지는. 우리나라 고종이 둘이 있는데 나라 망한 게 두 번 있었거든요. 그게 다 고종 때예요. 그 고려는 고종 때가 전쟁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고종 때가 일본한테 거의 다 집어먹어 삼키는 그때는 전쟁으로 지진 않았죠. 한번 싸우지도 않고 졌었잖아요. 하여튼 고종 때 무슨 조약 하면서 다 넘어가던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리고 정작 망한 거는 그 다음 때 망해요. 그 다음 때 여기는 고종 아들 원종 때 우리 조선은 고종 아들 순종 때 망하죠. 정확히 망하는 건 그 망하는 그 위기 상황은 다 고종 때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 몇 년 그러면 아 이거 몽골과의 전쟁기를 말하는구나 하면 맞습니다. 고종 18년 이후에 고종 몇 년 그러면 몽골과의 전쟁기라는 뜻입니다. 집권자로는 최씨 집권기 때를 했었죠. 이 최씨 집권이 무너지면서 쌍성총관부가 생기고요. 58년. 자 그리고 나머지 잔챙이들이 있었는데요. 준현이가 잠깐 있고 없고 했었잖아요. 김준, 임년, 임유무. 걔들까지 무너지고 난제 설치한 게 동령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틴 게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삼별초가 도망다니면서 계속 항전을 했단 말이에요. 삼별초까지 진압하고 만든 게 제주도 총관부, 탐나총관부입니다. 아유 몸이 으실으실하네. 쌍둥탕 한잔 마셔야지. 한잔 딱 마셨는데 그걸로 간 거예요. 그냥 이걸로 우리는 원간섭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때 무신들은 자기 정권이 정당한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들어오면은 자기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과의 항전을 계속 유지하자는 쪽이었었고요. 왕은 무신들의 등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몽골과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려는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원종이 적극적으로 화해를 해나갑니다. 그때 원종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왕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면은 몽골한테 최대한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까지 요구했었냐면은 사돈맺자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 황실에 결혼하자는 말까지 하는데 몽골 뭐 내부 사정까지 겹쳐갖고 좀 이렇게 길어져요. 근데 결국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몽고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누구냐면은 즉 우리나라는 이제 몽고 황제의 사위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부마국이라고 합니다. 그게 충땡 왕이 되는 겁니다. 충땡 왕들은 다 외국인들과 결혼한 왕들이에요. 이게 뭐 거의 야사급이고 좋은 얘기가 아니라 수업 때는 뭐 전혀 할 필요도 없었고 하질 않았는데 제가 그 일반인들이 듣는 교양 한국사 시대사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근현대사까지 여태까지 있었던 사건과 왕들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처럼 한번 쭉 한번 풀어드리려고 지금 원고를 잘 쓰고 있거든요. 아 고려시대 왕들 중에 원간섭기 왕들은 진짜 개차반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건설적으로 발현이 되면은 이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비건설적으로 발현이 되면은 이게 사이코가 되는 거거든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인데 왕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걸로 왕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왕들이 최소 강간범이에요. 그냥 이들. 그냥 아무나 겁탈합니다. 그냥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라는 게 이상하게 좀 발현됐었던 시기였었어요. 하여튼 좀 좋지 않았던 시기다. 이때 왕들이 여섯 명 있었습니다. 이걸 열선 숙회 목정이라고 해요. 아, 식혜 한잔 마셔야지. 아, 열선에 뒤었더니 어우 더워. 식혜 한잔 마셔야지. 열선 숙회 목정이라고 합니다. 자, 충렬왕 첫 번째 사위다. 자, 그래서 이때는 방식이 바뀌어요. 원나라 간섭이 뭐가 있었냐. 이걸로 먼저 얘기를 풀어갈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후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는 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황제국가에서 쓰던 방식의 용어들은 다 못 쓰게 됩니다. 왕의 부마가 됐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외국인 여자가 제국대장공주였었어요. 제국이야 제국. 제국의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국대장공주라는 단어가 만약에 뜨면은 충렬 문제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나 종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이제 충땡왕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그 관습이 남아갖고 충전 안 쓰지만 조종을 안 써요. 그래서 뒤에도 국민왕, 우왕, 창왕, 공량왕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조나 종이라는 단어가 붙은 문제가 나왔다면 고려 전기 아니면 무신직권기 문제입니다. 이성육부라고 했고요. 관청도 급이 있거든요. 관청 급이 있는데 이걸 성원부사라고 합니다. 뭐 이거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알아두시면 상식 뭐 하나 쌓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원부사라는 게 있는데 성급과 원급이 황제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고려는 발해와 고려는 성급과 원급의 관청을 썼었어요. 성급을 썼었습니다. 즉 바깥으로는 왕을 칭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외왕 내제 체제라고도 합니다. 조선에 와서는 스스로 제후국으로 완전 다 체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은 성급 관청이 없어요. 지금도 없지. 지금 여러분들 혹시 그 뉴스 같은 거 보다가 약간 그런 거 뭐 자존심 상했는가 모르겠는데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청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대장성, 뭐뭐 성이라고 하거든요. 뭐 산업성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걔들하고 우리가 외교할 때 보면은 걔네는 뭐 산업성 그러는데 우리는 뭐 산업부 장관, 산업부 이렇게 이름을 같이 대칭을 시킨단 말이에요. 약간 그 보고 있으면은 좀 존심이 좀 상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그 용어 자체는 그 체제가 낮아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관청들 소개할 때도 그러잖아요. 국무성, 국방성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대장성, 재무성 뭐 그런 식으로.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소위 선진국이자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은 해석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부체제야. 이거 뭐 지금 바꿀 수는 없죠. 이거 관청 이름 바꾸는데 하면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쓸데없이 바꿀 수는 없을 거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통일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이제는 뭐 국방성, 뭐 재무성 뭐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긴 거는요, 북한도 관청 이름을 성이라고 쓰는 거 아세요? 등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걔들은 그 급이 맞지 않은데 걔들은 성이라고 써요. 이렇게 자존심만 있는 거야 걔들은. 이때 격화가 됩니다. 이때 격화가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 조선 선비들은 우리는 제후국이니까 당연히 제후국의 관제를 써야 된다라고 해갖고 스스로 부급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제일 높은 관청은 의정부예요. 의정부. 이게 이제 쭉 가는 거야. 안 바뀌고. 자, 성급 관청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간석회 때는 중서문화 상서성 이런 단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이거 격화시킨 게 부르 격화시킨 거예요. 성은 부르 가야겠지. 원은 사로 가고요. 중초는 이제 밀직사로 바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나오면은 아 원간섭기 이후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쌍둥탕 중에 우리나라가 부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데가 아니잖아요. 원나라 간섭기구를 돌려줍니다. 천리장성. 자, 돌려주는데 딱 한 개만 남겨요. 그게 뭐냐면은 쌍성 지역에 설치한 건데 얘가 관할하는 지역이 천리장성 이북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남기고 여기 설치했던 것은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이게 충렬왕 때입니다. 아, 부마 됐잖아요. 이제 보내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통치하게 내비둔다며요. 그럼 내보내주세요. 이제 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원나라 패턴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한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갖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300만밖에 안 되는 작은 애들이 그 큰 인구를 점령했었던 방식이 뭐였었냐면요. 남의 나라 군대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때 남의 나라 군대를 활용할 때 저항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매운맛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얘들이 겁을 준다고 뭘 했었냐면요. 그러니까 저항했던 나라에는 겁을 준다고 사람들의 목을 베다가 사람들 머리로 탑을 쌓아놨어요. 사람들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눈을 떴든 감았든 간에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탑에 갇힌 채로. 머리만 갇힌 채로. 그러니까 공포심을 불러놓습니다.
이때 유럽 사람들한테 황색 공포증이 생겼다라고 해요. 이게 황색 공포증이 다시 나타나는 게 나중에 이제 일본이 2차 대전 일으킬 때 그때 다시 한번 황색 공포증 분위기가 생길 뻔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점령 당하자마자 다음 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뭐 갈 데 어디 있나? 뭐 피지 갈까? 뭐 하와이? 아니잖아요. 일본 원정을 합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일본 원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백성들은 일본 원정에 참여하는 그 배나 아니면 그 전쟁 용품 되느냐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 하는데요. 1차 원정을 하는데 1차 원정은 충렬왕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합니다. 이때는 본토까지 가는데요. 그 일부가 상륙하고 나머지는 이제 배에 타 있는데 엄청난 태풍이 불닥쳐갖고 배가 다 침몰합니다. 놀라운 거는 그때 참여했었던 연합군들 중에서 있잖아요. 그 태풍 만났는데 부서지지 않은 배, 유일한 배가 우리나라 배였었대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되게 짧은 시간에 충렬왕이 왕이 되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준비해갖고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난파되지는 폭풍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은 배가 고려 배였었답니다. 그래서 고려 함선 건조 기술의 그 우수성을 그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해요. 1차 원정 실패하고 나서 이걸로 이제 그만두지 않는단 말이야. 그 지금 원나라 황제가 세조 쿠빌라입니다. 이걸로 그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갖고 일본 원정 기구를 아예 설치해요. 정동행성이 설치합니다. 이게 칠정자, 동은 동력동자, 동력에 있는 국가 말하는 겁니다. 행성이라는 것은 성은 관청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몽골 관청을 몽골이 있는 지역이 아닌 바깥에 세웠을 때 행성이라고 해요. 왕의 궁궐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기거할 때 그걸 행궁이라고 하거든요. 행궁.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급 관청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몽골 관청만 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정동행성. 그래서 여기 장관이 누구냐면은 고려 국왕이 장관이에요. 명목상은 제일 높은 거니까 성급이니까. 정동행성을 설치합니다. 그러고 바로 2차에 나서는데 2차는 본토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2차 원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남송의 멸망이었어요. 중국이 완전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까지 끌고 갑니다. 강남군까지 포함이 돼요. 강남군, 남송 지역 군대까지 가는데 역시 강남군이 좀 늦게 참전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때도 태풍 만나고 결국은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세계 대제국이었었던 몽골의 군대를 막았다라고 해갖고 일본 애들이 저 태풍을 신풍이라 불렀었어요. 그때 이 신풍이 가미카제라는 겁니다. 가미카제. 나중에 2차 대전 때 이제 그 가미카제라는 말을 그 자살 테러단에다 이제 붙였었잖아요. 그 용어가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고려 시대 전쟁을 담당하는 기구로 도병마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 몽골과의 전쟁기 때는 모든 부처의 관리들이 도병마사에 들어와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도병마사가 국정 총괄 기구고 국정 회의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한테 간섭을 받으면 모든 관청들이 몽골의 뜻대로 다 바뀔 것이다 해갖고 고려 관리들이 저거 하나만 잽싸게 미리 바꿔놔요. 이거 원래 전쟁 기구가 병마사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이거 원래 회의하는 기구예요. 평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싹 바꿔놔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권력 기구는 남겨놔요. 원간섭기 이후로 그 최고 권력 기구는 도평의사사입니다. 여기서 국정의 모든 것들이 논의가 돼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도평의사사라는 단어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도 원간섭기 이후라는 거 기억 좀 해두세요. 공무원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하는 겁니다. 나오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건데 자 무신이 왕하고 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신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럼 왕은 누구랑 정치할까요 이제? 무신은 아니겠지. 그럼 누구 불러와야 되죠? 문신 불러와야지. 문신을 양성하는 공장이 어딘지 아세요? 학교거든. 그래서 충렬왕 때부터 다시 학교 제도를 개편합니다. 근데 원간섭기 때 개혁은 다 실패.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누구 때 하냐면은 공민왕 때 합니다. 학교를 다시 개편해요. 그때 그게 성공하면서 새로운 문신들이 많이 양성됐다라고 해요. 이 새로운 문신을 신진 문신,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진 사대부. 무신 집권기 이전의 문신과 구분해서 무신 집권기 이후의 문신을 뭐라 부른다? 신진 문신. 혹은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학교에다가 국학에다가 문묘를 설치하고요. 공자사당을 다시 설치하고요. 그리고 장학재단을 다시 만듭니다. 학생들 모으려고. 야 여기 국가에 돈 많아. 장학금 줄 테니까 얘들아 다시 학교로 돌아와. 니네 무신 때문에 공부하는 거 겁냈었지? 공부하면 칼 맞을 거 겁났었잖아. 이제 걱정 없어. 장학금 많으니까 이리 와. 하면서 장학재단 다시 만듭니다. 이게 안향이라는 사람의 권위를 만들어요. 섬학전. 이 섬이 줄섬자예요. 학문을 위해서 관료들한테 일부씩 객출하라고 한 겁니다. 일부씩 객출해갖고 돈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만든 장학금을 서막전이라고 해요. 충렬왕 때입니다. 자, 충선왕 한번 봅시다. 충렬왕 아들 충선왕. 충선왕은 최초로 있잖아요. 최초로 원나라 피를 받은 왕이에요. 원나라 혈통에 들어간 왕입니다. 요거는 최초로 원나라 사위였던 사람이고 좀 다르지. 사위는 저기잖아요. 그 뭐 부부간에는 점만 하나만 찍으면 님이었던 게 나무로 바뀐다며요. 사위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혈육이잖아 이제. 그래서 그 원나라는 있잖아요. 그 부족장 칸들이 모이는 칸 회의가 있거든요. 그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거나 국정을 통치할 때 칸 회의에서 결정 내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에 국가 처음 만들어질 때 부족장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 무식한 놈들이 이제 국가 처음 만든 거라 그런 게 유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행정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는 아니란 말이야. 이 부족 국가들은. 그래서 칸 회의를 여는데 칸 회의에 외국인 중에 유일하게 참여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충선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선왕은 노는 물이 고려가 아니라 원나라 조정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나라 조정에서 자기도 정치 세력을 가지고 원나라 조정의 정치 세력의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려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고려 정치에 실망하고 나서는 그냥 아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북경 돌아가서 그냥 원나라 정치에 몰입을 합니다. 그냥 어쨌든 그 당시 최고의 황제였었던 원나라 가장 잘나간 황제였었던 쿠빌라이의 손자인데다가 쿠빌라이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쿠빌라이 딸이고요. 이 사람은 힘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충선왕은 아들 때부터 있잖아요. 심지어 아빠도 무시하면서 과감한 개혁정치를 피고 있었어요. 세자로서 과감한 개혁정치를 피는데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됩니다. 결국 충선왕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충선왕과 충렬왕 사이에는 부자지간에 안 좋은 일들이, 껄끄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선왕이 아직 젊으니까 나름 이제 과감하게 개혁정치를 피는데 야 이게 원나라한테도 밉보인 거야. 과감한 개혁정치를 피는데 개혁정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관제를 복구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보기에도 이 새끼 뭐라? 그렇다고 인마 네가 힘이 세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 고려 왕이 힘이 세지길 바라는 건 아니지 우리가 하면서 잘라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1년도 채 못 돼갖고 잘립니다. 사림원을 설치했다. 사림원 설치했고 문신들을 제대로 등용합니다. 아빠는 시도했지만 잘 못 모았는데 충선왕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등용이 돼요. 이게 신진사대부의 원류 같은 겁니다. 관제 개편할 때 뭐 이 단어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방정원이라고 해갖고 원급 관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관제를 다시 격상시켰단 말이야. 이게 좀 밉보였습니다. 밉보이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잘립니다. 잘리고는 충선왕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북경으로 돌아가서 원나라 조정에서 이제 거기서 정치 활동을 하는데요. 원나라 조정에 자기 지인들도 있고요. 자기도 나름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 잘합니다. 거기다가 거기 다시 왕위 계승 분쟁이 번졌는데요. 충선왕이 마침 지지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다시 또 실권을 얻어요. 다시 또 실권을 얻어갖고 다시 또 국내에도 실권 행사합니다. 그러다 마침 이제 충렬왕까지 죽으면서 다시 복위하게 됩니다. 이때 복위할 때 충선왕이 내세웠었던 발표했었던 담화문 복위교서가 아주 유명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복위교서 왈 무슨 말을 했냐면요. 고려시대 때 명문 가문이 누구였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그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종실 사람으로서 종실의 종친의 장가드는 자는 이제 황제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봐서 엄히 처벌할 것이라 해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야 하다가 이제 그 오랑캐 같은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원나라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막 새끼 친척끼리 결혼한다며 뭐 이렇게 원시인 같아 이놈 새끼들아 뭐야 니네 하지 마 임마 징그러워 징그러워. 원나라 황제가 근친혼을 하지 말라고 이제 금지를 했었어요. 고려는 신라 때부터 이어지는 고려의 특징은 근친혼을 많이 했었단 말이. 고려의 근친혼은 권력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외척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왕씨끼리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설이 좀 많이 인정받고 있는 설입니다. 그래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었던가 그거를. 그걸 이민족이 부르는데도 이상했었나 봐. 우리가 소위 오랑캐라 불렀었던 그 부족 국가 애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었나 봐. 그래서 하지 말랬대요. 그래서 충선왕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인마 이거 황제가 하지 말래 인마 하지 마 혼낼 거야 내가 하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쭉 나열해요.
이런 가문, 이런 가문, 이런 가문, 이런 가문, 이런 가문, 이런 가문이 있는데 이런 가문은 왕실과 좋게 결혼할 만하다 하면서 걔들을 소개해 줍니다. 일종의 마담트 역할을 충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가문들이 당시에 잘 나가던 가문 혹은 친원파 내지는 권문세족이자 명문가들이었었다라고 추청을 하는 겁니다. 원간석비 때 잘 나갔었던 가문들을 우리가 흔히 권문세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권문세족쯤 되겠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주 잘 나온 사례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 우리 집 가문 여기 있나 없나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 스물 몇 개 가문 나열돼 있으니까는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학교 있을 때 이제 한참 뭐 책 이제 많이 보고 참 이제 호기심 많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제 시각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좀 한가해지면 아, 우리 시족사를 한번 좀 써봐야겠다 그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대본의 성씨가 이제 그 왕건이가 그 평민 출신이었었던 왕건이가 나라 세울 때 성이 없던 대본의 사람들이 성을 막 갖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성이 그때 생겨요. 그때 왕건을 도와줬었던 호족 중에 하나였었는데 저희 시주가 그때 그 호족이 그 저희 시주가 병부령이었었어요. 고대 국가 때 병부령은 국무총리보다 지위가 높을 때가 있거든요. 신라 때는 병부령이 국무총리, 집사부 시중이 국무총리잖아요. 시중이 병부령으로 승진한 때가 있어요. 전쟁 국가다 보니까는 그 국방부 장관이 더 셌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 시조님이 그 우리 그 호족에서도 그분이 강대한 무력을 가지신 분이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본관이 원주거든요. 원주 양길 있었잖아요. 양길. 양길 밑에 궁예가 있다가 궁예가 양길 치고 이제 궁예가 왕건이하고 손잡고 나라 세운 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 양길 밑에 있다가 다시 왕건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안타깝게 살펴봤는데 저희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다른 책을 봤더니 이게 대가문이고 몇 개 가문들을 다시 나열해놨는데 저희는 그 밑에 이제 여기 들어가진 않지만 이거 위에 쭉쭉쭉쭉 나열해놓은 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중대 가문쯤에 속한다라고 저거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랬다고요. 이때 충성할 개혁정치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국가 개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가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가 세금이에요. 이거는 뭐 강제 수탈이죠. 세금 외에 국가가 장사하는 게 있다.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국가가 장사하는 것을 전매라고 해요. 전이라는 것은 독점한다는 거거든. 오로지 전자 나만 판매한다는 뜻이에요. 최근에도 국가가 전매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요, 담배하고 인삼을 국가만 팔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담배를 누가 개인적으로 사고 팔면은 그게 아마 형벌로 처벌을 받았을 거야 아마. 담배 소매상을 아무도 못했단 말이에요. 담배 소매를 아무나 하면 잡아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그게 언제 풀렸지? 아, 저는 웬만하면 다 최근이니까 지금 수업 듣는 분들한테는 최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아마 바뀌었을 건데 한 2, 30년 됐나? 지금은 이제 민간 담배 업자들이 있거든요. 담배를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 홍삼도 지금은 누구나 팔아요. 홍삼 이름 중에 옛날에는 홍삼 이름이 담배 인삼공사에서만 나오는 홍삼밖에 없었거든. 그게 이제 정관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정관장 말고 되게 많더만 뭐 사람 이름 단 홍삼도 있던데. 제가 먹었던 홍삼 중에 무슨 사람 이름 쓴 홍삼이 있는데 박성칠 홍삼인가 뭐. 그렇죠.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우리도 전매했었단 말이에요. 이때 충선왕이 지금 백성들이 골골골 하는데 세금을 걷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국가가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독점 판매해갖고 이걸로 수입을 내면 되겠구나 했었단 말이야. 그 모든 음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재료가 뭐가 있냐면 소금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 독점 판매하면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이제 소비 탄력성이 되게 낮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싸지든 싸지든 간에 늘 구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런 게 또 하나가 그 마약 같은 거, 담배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약재 반드시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 인삼 같은 거. 이거는 가격을 올리든 말든 간에 사야만 되는 거거든. 이걸 누가 독점 판매한다면은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주로 전매해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능검 시험에서는 저걸 어느 왕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아주 쉽게 나와. 그냥 고려 후기 때 소금 전매제 있었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 후기 때 잘 나오긴 합니다. 충수랑 때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정치하는데. 흥미를 못 느낍니다. 5년이죠, 5년. 그러다가 결국 자기 아들한테 넘기거든요, 왕위를 금방. 그리고 여기 왔다가 금방 돌아가요.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하냐면은 북경에 있으면서 아들한테 편지 보내갖고 야, 아들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걸 이른바
전지에 의한 그 통치라고 하는데요. 전지 통치라고 하는데 편지를 보내가면서 통치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권력의 중심부인 북경에서 존재합니다. 그러고 이제 깔짝깔짝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정치에 대해서는 만족도나 흥미를 그렇게 크게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임을 곧바로 퇴임하는데 퇴임 후에 이제 가서 뭘 만드냐면요, 만건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소소하게 책 읽으면서만 여성을 보내겠다 그런 뜻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정치에 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학문 연구 기구예요. 그 만건의 책이 있는 곳인데 결국은 정치 이걸 통해서 관여하고 했었던 겁니다. 자, 여기 만건당을 만들어 갖고 그 중국의 석학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들하고 우리 한국 학자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 덕분에 한국 유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돼요. 이때 유학을 성리학이라고 하거든. 성리학이 한 단계 좀 이해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충선왕을 따라가서 만건당에서 조맹부 같은 중국 유학자들하고 교류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요,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한능검은 인물사 잘 나오죠? 이재현도 제법 나옵니다. 충선왕 따라갔었던, 충선왕을 호종해갖고 그 원나라에서 같이 있었던, 그리고 특히 만건당에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좀 높였었던 사람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현명해지겠네 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명해지겠네. 자,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성리학을 처음 전례한 것은 충교랑 때 처음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간섭기 이전에는 성리학이란 단어가 절대 쓰이면 안 됩니다. 원간섭기 때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안양이 처음 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명해지겠네 하면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아버지가 개혁정치를 한번 시도했었기 때문에 뒤에 왕들도 개혁정치를 조금씩 시도합니다. 그래서 개혁기구들이 있어요. 그중에 충성왕이 만든 것을 찰리변이도감이라고 해요. 숙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숙변. 이건 어느 왕 때 건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충해는 고려판 연산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자들 하면 피살진왕이라고 했었죠. 워낙 또라이 짓을 많이 해갖고요. 뭐 진짜 강간왕이었어요. 강간왕. 워낙 그 또라이 짓을 많이 해갖고 원나라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요. 저 사람은 유배까지 갑니다. 유배 가다가 유배 가는 도중에 죽어요. 그래서 이름이 충해입니다. 그래서 충해 덕분에 어린애들이 왕이 되게 되는데 이디부터는 이제 뭐 왕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나마 여기는 왕이 개혁이라도 하려고 시도라도 했었지 여기는 뭐 왕의 권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요. 아예. 자, 그 와중에 충무강이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요. 그나마 이게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치도감이라고 해요. 숙변 목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원간석기인데요. 두 문자 따서 기억할 때는 원나라가 고려를 이제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음 일정이 또 있지.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이 있다. 일정이 있다. 일정이.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선왕은 개혁 정치를 과감하게 했던 사람인데 개혁하는 사람, 처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처방은 또 누가 하죠? 의사가 하잖아, 의사.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거죠, 의사만. 근데 무슨 처방했대? 소금을 처방했대, 세상에. 의사만 소금 처방했다. 숙변 목정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숙변 목정. 자, 그리고 원간섭기 때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간섭기 때 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조공을 바치거든요. 힘이 정말 없을 때는 조공품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남자가 갈 때는 환관이 되고요, 여자가 갈 때는 공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공녀가 가는 그 시기에는 항상 나타나는 결혼 풍습이 있거든요. 공녀로 데려가는 사람은 아주머니를 데려갈까요? 처녀를 데려갈까요? 처녀를 데려갑니다. 그 빨리 처녀가 아닌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럼 안 데려갈 수 있으니까. 저 때 사료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원나라 사신들만 오면은 고려에, 그때는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사람들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고려의 명문대가 이 사람들도 바들바들 떤답니다. 누가 또 내 딸을 잡아갈까 겁이 나갖고 딸을 숨겨놓거나 바들바들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 바들바들 떨거나 아니면 빨리 결혼시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결혼했다고 대릴사위라고 남자를 데려다 놓고 살고 있어도요, 그 원나라 그 여자들 데려가는 사람이 와갖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누구 집 교수가 지금 몇 살이라며 그러면은 그 남자를 협박해요. 그럼 남자가 겁이 나갖고 저 대릴사위 아닙니다 하고 나가요. 그냥 뭐 그때야 그 여성들의 정조 같은 게 많이 강요되고 막 그러던 시기 아니었었으니까 뭐 한번 누구랑 같이 뭐 같이 살았던 뭐였든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좋은 풍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풍습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 좋은 풍습이라는 단어 같으면은 아 이거 원간섭기 문제구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에 따라가는 단어니까 공녀와 좋은 풍습. 응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응은 매응자입니다. 원나라 애들이 그 고려 매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매를 바치라고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매 한 마리 키우는데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든대요. 그래서 매 잘 키운 애들은 고위 간직으로 또 진출하게 돼요. 이게 출세길이 되기도 합니다. 응방이. 자, 몽고풍이나 고려양 같은 게 나타났었다. 이 몽고풍이 변발 같은 거고요. 소주가 이때 들어오죠. 소주.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소주. 근데 지금 먹는 소주는 그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가자술이죠. 그거는. 지금 만들어진 소주는 희석식이라고 해서 이제 화학주고요. 원래 소주는 그 증류주가 있는데요. 그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우리 먹는 소주에 길들여져 갖고 소주 마실 때 그 캬하는 뭔가 원래는 안 좋은 느낌이었을 건데 이미 길들여진 그 맛에 이제 취해 있는 거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그 증류주 소주 있잖아요. 45도짜리, 그 25도짜리 말고 그거는 뭐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더 이상해. 45도짜리 술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 좋습니다. 그거는 안동소주 있잖아요. 좀 비싸긴 하지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은 안동소주 한번 드셔보세요. 그 뭐 뒤끝도 없고 그 약간 같은 증류주라 그런가 위스키 맛 나거든요. 하여튼 되게 괜찮습니다. 속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때 들어옵니다. 그때.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술이 됐다. 그럼 뭐 한국의 떡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몽골에 전달이 됐고, 고려 여인들이 가갖고 고려 여인들의 이제 의복 풍습 같은 것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전래된 게 청약이 처음 들어오고요. 화약이라는 게 처음 전래가 됩니다. 농상집이라는 책이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 농업을 발달시키는 큰 농서가 됩니다. 다만 이거는 국산책이 아니라 수입서적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원나라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반농사 농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양법 같은 거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반농사는 많이 발달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글씨체, 지금은 폰트가 되게 많죠. 우리 한글 같은 거 쓰거나 휴대폰 같은 거 쓰면은 자기 좋아하는 폰트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문자 같은 거 받으면 막 정신 산만할 정도로 폰트를 막 이상하고 쓰는 사람도 있던데, 뭐 취미겠지. 지금은 너무 다양한데 이때는 한자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글씨도 중국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중국인의 글씨체 이걸 되게 담고 싶어 했었는데, 한국인이 담고 싶어하는 중국인이 크게 세 명 있었어요. 그 글씨만 잘 쓰면 왕구 대접받아요. 왕구. 왕구죠? 왕구죠. 이게 왕이지체라는 게 있고요. 나중에 문화사 할 때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조명부체라는 게 있고요. 방금 말하는 이 사람 호가 송설이라고 송설체라고도 합니다. 구양순체라는 게 있는데, 왕이지, 구양순, 조명부 이 세 사람을 그렇게 담고 싶어 했었어요. 그렇게. 아마 저때 휴대폰이 있었다면 휴대폰에 필체를 난 조명부체를 했어. 나는 구양순이 좋더라.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딱 세 개의 서체 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중에 조명부체는 이때 들어옵니다. 아, 원간석에 들어왔다. 요거 두 문자 따면요. 야, 원간석에는 이미지기 통치하는데 우리 가서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농성 좋아. 농성 좋아. 농성 좋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농성 좋아. 이거는 이때가 처음이다. 그 앞에는 못 쓰는 단어들이다. 고려 전기나 그 이전에는.